알았어. 내 금방 나갈게. 응, 한 5분 만에 나갈게. 그래. 자, 이놈. 어디 계시지? 아이씨, 이런 씨. 영기야! 무슨 거야 이거? 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기야! 아니 이거 영기야! 사건이 있었다. 오징이와 내가 그 조각품을 처음 본 건 2월 8일 저녁. 원장님 댁에서의 회식 자리에서였어. 저 전시회 때 뉴욕 전시회 때 이거 나온 거야. 미국에서 꽤 유명하시다면서요. 아유 이거 그럼 꽤 비싸겠는데요. 아, 뭐 저 또 쓸데없이 또 돈 갖고 또 얘기하는 거. 아유 그래도 뭐 비싼 건 몇십만 달러씩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야 그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것도. 하사사요. 이 밑에 말에 글도 쓰게 됐네. 나의 어린 시절 추억 속에 빛나는 소중한 벗 지명에게 바친다. 이야 명절파. 그리고 사흘 뒤. 우리는 그 조각품을 놓고 벌어진 이 사건의 작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아니, 너들 저 용식이네 지금 가는 거니? 아, 네. 저 니네들 돌아올 거지? 예. 늘 늦지 마. 그래.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네. When anyone here, you must see counseling or professional help, or maybe even a psychiatrist. Ah. Sometimes to fear the wrong. 여보세요. 당신이야? 어디야? 나 퇴근하는 길이야. 집으로 들어갈 거지? 왜? 타란 애교 지금 출발해서 좀 늦을 것 같거든. 아빠 혼자 계시니까 당신 얼른 들어가서 저녁 좀 챙겨드려.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 난데 당신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왜? 저기 박서방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박서방한테 밥 좀 차리라 그래. 태란이 해견도 줄 거야. 알았어. 끊어. 여보세요. 박보아 웬일이야? 어? 이 근방에 왔다고? 그럼 들어와. 어? 안 돼? 그럼 내가 나갈까? 그러지 뭐. 어디야 거기? 알았어. 내가 금방 나갈게. 한 5분 만에 나갈게. 그래. 자, 이놈. 어디 계시지? 누구세요? 신문값 받으러 왔는데요. 얼마인데? 세 달치 27,000원이요. 아 저기 나중에 와 나중에. 어? 아니 지금 주세요. 아 참 나중에 오래니까 글쎄. 저 나 이 집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예. 고생이 운명적이었지. 차관에 나와서 고생이. 아우. 이씨. 이런 아이고. 형님은 잠시 동안 생각했다. 조각품이 깨진 것을 보면 원장님은 뭐라 하실 것인가. 30년 만에 귀국한 고향 친구가 선사한 몇만 혹은 몇십만 달러의 값어치가 나갈지도 모르는 작품. 게다가 그는 이미 고가의 예술품들을 몇 번이나 실수로 날려버린 경력이 있었다. 안 왔나? 영기야! 무슨 거야 이거? 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기야! 아니 이거 영기야! 야 오줌아! 오줌아!
오징어! 아이씨.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어, 이 선생! 아이 선생! 저, 왜 그러세요? 저 잠이 안 났어. 저기 말이야. 뭐해? 아, 야, 오징어! 야, 너 저 말이야. 근데 너 둘이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 우리는 순식간에 형님의 알리바이를 대줄 공범으로 선택되었다. 어머, 이거 왜 이래? 어, 깨졌다! 어머, 이게 왜 깨졌어? 어, 아빠! 아, 너 지금 오는 거야? 예, 근데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너 저 이모네 집에서 지금 오는 거냐고! 예! 아, 지금 오는 거 확실하지? 좀 전에 왔다가 저기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일 없었지? 아, 그럼요. 근데 그게 무슨... 아, 이놈 짓이 틀림없어. 아, 참. 아, 저 우리 집에 저 그럼 저 이딴 짓 할 필요 할 놈이 그런 밖에 더 있어? 아니, 그거 해놓고 말이야. 겁이 나니까 도망간 거야, 이놈이. 아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럼 완전히 난 죽어. 야, 좀 도와주라. 응? 아, 뭐 도와드린 게 어렵지 않지만 그런다 하기로 될까요? 야, 둘 말 입 맞추면 되잖아. 장현원이 그 너희들 둘 말은 저 믿으실 거 아니야. 예. 야, 그렇게 하지 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기냐? 아, 예, 장인어른. 넌 말 일 저질러 놓고 어딜 도망가 있어?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네가 조각 깼잖아. 예? 조각을 깨다뇨? 아, 그거 깨졌어요?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야? 네가 더 잘하는데. 난 너 깨놓고서 좀 겁나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어떻게... 아니, 저 네가 깨놓고 나 어디로 도망가 있으면서 무슨 딴소리를 지금 너 하고 있는 거야?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집에 간 적도 없는데요. 뭐? 저 지금요, 저 오중현 집에 있어요. 아,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일로 왔어요. 아, 무슨 소리야? 너 집에 저 바로 들어올 거라고 너 그랬잖아? 아, 안 해요. 저 집에 오다가요. 저 오중현한테 전화 받고 바로 일로 왔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인마. 내가 7시에 나갔는데 넌 들어와가지고서 네가 깨놓고 말이야. 그쪽으로 간 거 아니야? 아, 안 해요. 야, 오중아, 저기 내가 여기 언제 몇 시쯤 왔지? 예? 예, 저기요. 한 6시 40분쯤. 그러셨어요? 그게 언제 깨졌는지 모르지만요. 전 계속 여기 있었어요. 아니, 너 그거 좀 바꿔봐, 바꿔봐. 여보세요? 아니, 너 그거 진짜냐? 예, 진짜예요. 계속 여기 계셨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너 그 6시 40분부터 거기 있었단 말이야? 아니, 7시 이후에 거기 간 거 아니냐? 아니에요. 6시 40분 맞아요. 맞지, 형? 어? 어, 맞아. 내가 그때 시계 봤었어. 아니, 너 정확하냐? 아, 알았어, 그럼. 장현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조각이 왜 갑자기... 몰라. 저 쥐가 아마 지나가다가 그랬나 봐. 저 올라가겠습니다. 아빠, 이거 봐라. 되게 예쁘지? 그래, 이쁘다. 어디 났어? 이거 이모할머니가 사줬는데 이거 막 옷도 여러 개고 이거 봐라. 이거 내 이름도 써놨다, 이거. 내 이름. 그래? 할아버지 되게 웃기죠? 그래. 이모! 하지만 허점은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부실 공포에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의 부족. 도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만 지어놓은 데다 생산 시설이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주민 전체가 서울 직장으로. 세 번째는 도시의 과밀화 문제. 시행 기관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아파트를 고층화하면서 합니다. 아파트 숲으로 배려했습니다. 아니, 저 너 누굴 속이려고 그러냐? 예? 아니, 내가 저 분명히 말이야. 저 나갈 때 저 위성에서 레슬링 하는 거 보고 나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다시 키니까 너 그 뭐야? 그 저 8시 뉴스 하더라. 너 이 문제 어떻게 너 해서 설명할 수 있어? 아니, 귀신이 와가지고 채널 바꿔놨냐? 예? 여보세요? 예? 쉽게 생각하고 형님을 도왔던 우리는 상황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점점 더 깊이 연루되어 가고 있었다. 아니, 정말이야? 예. 아, 진짜 저 6시 40분부터 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있었단 말이야? 예, 확실합니다. 아, 진짜 나 속이는 거 아니지? 그럼요. 근데 어떻게 저 모양이야, 그럼? 아빠가 착각하셨겠죠. 그 사이에 채널 돌렸을 수도 있다. 아, 나 절대로 채널 돌린 사람 아니야.
에이,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잘못해서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 그런가 보다. 아, 참나 이거. 아무튼 이거 자꾸 번거롭게 해서 진짜 미안해. 응? 에이, 안 된다. 아, 여기 있던 그 홍박사 논문 어디 갔어? 아, 논문이요? 어. 아, 그 노란 봉투에 들어있던 거요? 어. 그거 어떻게 이 선생님이 갖고 가셨는데? 아니, 나 퇴근할 때까지 쭉 보고 있었는데 언제 들어와서 갖고 와? 아, 이 선생님 좀 늦게 나가셨거든요. 그 한 7시 넘어서 나가셨는데. 뭐? 7시 넘어서? 아, 이거 진짜야? 네? 아니, 7시 넘어서 나간 게 진짜냐고? 네, 그럴걸요? 아니, 저기 선생님! 선생님! 어머님. 아, 여기 저, 다 저, 있구만, 어? 예? 말이 안 되잖아, 어? 아니 어떻게 7시에 저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말이야 6시 40분부터 같이 술을 먹고 어? 혹시라도 말이야 저 연기 도와준다시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말해봐. 아 저 그게 아니라요. 아 맞아요. 그때 제가 잠깐 병원에 갔었습니다. 예? 어? 아 아니요 저 술 한잔 마시는데 갑자기 논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거 가지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아 참. 아 형 어제 맞아 그랬다. 어. 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제 술 먹다 말고 그래 그걸 갖고 와? 아니 생각났을 때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형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아니 저 나 그냥 갈게. 응? 아니 넌 안 가냐? 예. 아 가야죠. 야 나 먼저 갈게. 예. 아, 안녕하세요. 아유 잘 떨려. 아 뭐야 괜히 형님 때문에 우리까지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들키면 우리도 같이 죽음하냐. 아 됐어 이제 끝났어. 아 편한 생각을 미처 못했네. 형님한테 술 한잔 단단히 사라 그래야지 진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신문 값 받으러 왔습니다. 얼마인데요? 네 세 달치 27,000원이요. 예? 세 달치요? 어?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는데? 맞습니다 세 달치. 야 혜규야 맞아? 몰라 어머가 안 됐을 리가 없잖아. 저기 우린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 다시 오실래요? 맞아요. 그냥 주세요. 아, 우린 잘 몰라서 그래요. 영수 증 확인해서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도 왔었는데 아저씨가 오늘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세 달이나 밀렸을 리가 없는데. 맞다니까요. 아, 저 틀림없어요. 잠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어젯밤에 왔었는데 아저씨가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오늘 오라 그러셨는데. 아니 몇 시에 왔었는데? 예? 아니 어제 몇 시에 여기 왔었느냐고요. 왜 그러세요, 아빠? 한 6, 7시쯤? 어? 죄송합니다. 참, 아저씨, 어제 저녁에 왔을 때 계셨던 분 맞죠? 뭐? 아, 대기서 자꾸 물어보시길래 제가 착각했나고요. 아저씨 맞죠? 갈게요. 27,000원이요. 아 저기 나중에 와 나중에. 어? 아니 지금 주세요. 아 참 나중에 오라니까 글쎄. 저 나 이 집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어? 어 예. 어. 야! 잠깐만. 아, 형님. 야 큰일 났어. 예? 또 왜요? 영균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아니 나 아무튼 내 이놈들 들어오기만 하가지고 그냥 진짜냐 아주 박살 내버릴 거야. 아이 그렇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냐? 아 이거 눈치를 왜 이렇게 빠르신가 도대체? 아, 어떡하죠 이제? 아 이제 와서 자수해도 가만히 안 있으실 텐데. 신문 배달번테는 잘 말씀하셨죠? 어 저기 일단 저 착각했다고 저 말해달라고 저 부탁하긴 했어. 아 진짜.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뭐? 아니 시간을 그 당시로 돌려놓고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알리바이로 내놓는 방법이 있는데 저 될까? 아니 저기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차피 막판인데 우길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어때요? 어제 형님 어제도 이 외투 입으셨죠? 어? 어 자 외투는 딱 걸치고 자 시계 다 됐지? 어? 됐냐? 어 오케이 야, 자 일단 6시 50분이다 어? 자 어 자연스럽게 맥주 두고 이렇게 자 하나 둘 마지막 알리바이는 과연 성공할까? 어 어제 우리 술 마시면서 몇 장 찍었는데 이제 나왔네. 오 진짜네 그때 사진이네. 이 선생
내가 말이야. 아빠, 아빠,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응? 증거 확실하네요. 뭐 저 형부는 아니네요. 어? 다녀왔습니다. 어, 너 어디 갔다 오냐? 예, 저기 저 동창생들이 좀 만나자 그랬어요. 아, 왜 그러세요? 너 내가 믿을 줄 알아? 예? 너 이상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 내 심정은 다 알고 가는데 너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응? 아, 장현우 진짜. 아, 왜 그러세요? 너 이번에 내 대충 넘어가는데 너 요 다음에 한 번만 또 이딴 짓 하면 넌 아주 그땐 너 진짜 국물도 없다. 이것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디 갔어? 누가? 들려. 아직도 못 찾았어. 어디다 놓고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하지 말로 했냐고 어떻게 하루 만에 잃어버리냐? 하진님 걱정하시면 안 돼. 빨리 빨리 찾아줘. 잘 생각해봐. 하나도 기억 안 나? 안 나. 올라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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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되게 예쁘지? 어 그래 그래 이쁘다. 어 어디 났어? 어 이거 이번에만 내가 사줬는데 이거 막 옷도 여러 개고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내일 언제 써놨다 이거 내일. 어 그래? 오늘 놓고 온 거 아니야? 아 몰라. 어제 뭐 정빈은 이날 형 집에 안 갔었어? 아 이제 아직도 스키장 해? 아 그럼요. 이월말까지 해줘. 형도 가실래요? 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 쉬워요. 금방 배워요. 그래요. 이 인간도 타는데 뭐. 그럼? 여보세요? 어, 오빠는 안 돼. 어, 혜기야 왜? 거기 혹시 미달이 마론 인형 있어? 어? 거실에 놓고 온 모양인데 한번 찾아봐. 마론 인형? 어, 야, 저 빨간색 원피스 입은 거? 거기 있구나. 오빠. 와! 오빠, 이따 찾으러 갈게. 그래. 왜? 아니, 뭐 미달이가 인형 놓고 갔다 그래가지고요. 마셔. 이 오징어가 맛있는 오징어다. 아, 지금 저거 언제부터 있었지 저거? 네? 네? 저거 미달이네 이모한테서 받아온 건데? 저거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저기 있었나? 웬일이세요? 아, 장현우. 개이 나쁜 놈들. 예? 예? 아니 너희들 내가 인마 바본 줄 아냐? 아, 왜 어? 그러세요? 기다려봐. 저기 저 내가 저, 저 뭐야 너희들 그 조작한 사진 줄 다 알아. 뭐야 이거? 이건 마 저기 저, 저 미다리가 인마 저 이모한테 가가지고 얻은 거야. 어딨어? 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 아 미다리가 놓고 간 인형 말씀이세요? 아 저 그거 여기 있는데. 그, 저희가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그만 좀 의심하세요. 저기 장인어른 전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우 뛰다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오주아 진짜 수고했다. 이왕 세미나 이름 쓴 거 세미나 오면 줘야겠다. 아이 진짜 모르겠네. 아이